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피부 질환으로 병원 다니시거나 또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습진이라는 진단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손에 뭐가 나거나 거칠거칠 일어나서 병원에 가도 습진입니다 라고 하고, 또는 설거지하다가 손에 찢어진 것 같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습진입니다 라고 하고, 도대체 습진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습진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사실 습진이라는 진단명은 딱 하나의 질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으로 붉어지는 홍반, 그리고 위에 이렇게 가시처럼 거스름이 일어나는 인설, 또는 진물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는 이런 증상 전체를 습진이라고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도 사실은 습진이고요. 금속 같은 거 닿으면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렇게 듣는 말들도 사실은 다 습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피부병변으로 고민을 해서 병원에 가면 습진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런데 습진이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굳이 습진이 생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보습만 잘해주면 돼 이러면서 집에서 보습크림 바르시면서 견디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과연 습진이 있으면 보습크림만 발라도 되는 걸까요? 사실 습진은 급성 단계, 만성 단계 이렇게 단계도 나뉘게 되고요. 똑같은 급성이라고 해도 정도에 따라서 경한 정도, 중등도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습크림이 필요할지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조금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보통 급성 습진 같은 경우는 좀 심할 경우에는 진물이 나고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붉고 진물이 나는 단계에서는 보습크림을 바르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진물이 나고 있다면 버로우용액이나 약국 가면 파는 소독용액들이 있어요. 그런 소독용액들을 이용해서 보통 진물 난 것들을 다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젖은 드레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습 같은 효과들을 같이 노리면서 진물이 없어질 때까지 물찜질 내지는 젖은 드레싱들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고 진물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바르는 거예요. 다만 이때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것 같아 끈적끈적하고 오일리한 연고 형태를 발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고 형태는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감이 좀 더 많은 로션 형태나 크림 형태로 된 약물을 바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고 보습크림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순 없겠죠. 그래서 급성기 병변이고 진물이 많이 난다, 병변이 진행이 많이 됐다 라고 하면 섣불리 일반 화장품이나 내지는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시도하지 마시고요. 잘 소독해 주시고 물찜질 해 주신 후에 제대로 된 의약품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습진에 보습크림이 필요 없을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습크림이 필요한 단계도 있죠. 이런 급성기적 병변이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습진이 만성화가 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반 내 피부처럼 보드랍고 뽀송뽀송하지 않고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딱딱해지는 단계를 태선화 단계라고 해요. 이런 단계까지 왔다면 만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순한 보습크림을 바르시는 게 바로 2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습진은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토피나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같이 내 몸 안에 있는 원인 때문에 생기는 습진들은 만성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병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순한 보습크림을 이용해서 피부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피부를 좀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 아무래도 급성기 단계로 갈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반면에 습진이 평소에는 잘 생기지 않는데 화장품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생겼다던가, 뭐 허리띠를 했는데 금속 부분에만 습진이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보습크림 같은 것들은 필요 없고 원인이 됐던 물질들, 뭐 금속일 수도 있고 화장품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최고의 치료책이자 예방책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부 병변이 생겼다고 자의적으로 치료를 그냥 하지는 마시고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